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동아시안컵 3회 연속 우승 도전에 나섭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처음으로 국제대회 우승을 노리는 벤투 감독은 어제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안컵 개막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이 대회에서 전통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최근 2회 연속 우승을 거뒀다는 점을 잘 안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 동아시안컵 축구대회는 오늘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개막하며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오는 11일 홍콩과의 경기를 시작으로 중국, 일본 등과 차례로 격돌합니다.